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은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이 어쨌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그렇죠. 하락세가 좀 깊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고, 다음 주에 저희가 또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될까요? 일단 이 반도체 IT의 업황 자체가 그다지 밝지 못하다 보니 네. 1월 달에 이제 이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고 들어온 투자자들은 있었으나 네. 그 후에 이 수급의 지속성, 그러니까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 기업의 주가가 더 올라가지 못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체력에 지금 부족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공백을 메워줬던 쪽이 이제 2차 전지 는데 오늘 기준으로 보면 수급이 굉장히 아쉽죠. 네.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분들이 혹은 시장에 참여하신 많은 투자자분들이 딱 하나를 좀 보고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장중에 조정이 나와도 결국 장 중후반부에 보면 다시 올라오는 모습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이러한 기업들이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지 못했고 특히나 메이저 주체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수급보다는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장 마감하고 난 이후에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2차전지 거의 뭐 한 달여 만에 적게는 30%, 많게는 뭐 50%, 100% 올라온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한 달 전에는 만 원에 한 주를 살 수 있었던 종목이라면 이제는 15,000원 혹은 2만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자금들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의 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메이저 주체들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쪽의 수급 여부를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2차전지 다음 주 월요일 장중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가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반도체 지금 사실 올라갈 만한 뉴스가 너무 없어요. 인공지능이라든지 AI라든지 챗GPT가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풍겼지만 그다지 또 이 반도체 업황 쪽에서 미국은 그래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여전히 환율이라든지 외국인의 수급이라든지 이 체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 일단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장중에 여러분들이 뭔가 화려한 액션을 하고자 하는 전략보다는 월요일 날 수급의 회복을 먼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움직이셔도 괜찮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 시장의 지수가 업그레이드가 되려면은 반도체가 가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결국에는 6만 원 다시 또 붕괴됐는데 5만 9,500원에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 반도체 쪽에서의 조금 희소식과 그리고 2차전지의 수급이 어떻게 좀 회복이 되는지 다음 주에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살펴볼 만한 섹터 업종 어떤 거 좀 볼까요? 일단 지수가 좋지 않을 때 그동안에 오른 종목군들이 뭐였는지를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2월 말 그리고 1월 달, 2월 달, 3월 달까지 거의 두 달에서 두 달 반 동안 올라오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잊어먹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웠을 때를. 그렇죠. 과거라고 하면 너무 먼 것 같지만 작년 3분기, 4분기. 2, 3개월 전입니다. 그렇죠. 정말 2, 3개월 전이에요. 네. 그때 지수가 안 좋았을 때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쪽은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원자재 관련주였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신재생 에너지를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원자재 쪽에서 한번 힌트를 얻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오늘 굉장히 많은 원자재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원자재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리튬에 조금 집중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리튬 쪽보다는 오늘 시장 대비 아웃퍼포먼 알루미늄 쪽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결국 러시아가 지금 키를 쥐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 이 알루미늄에 이 무기화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반사 수혜를 또 받을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지수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굉장히 또 잘 선방하는 모습을 저는 보였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최근에
국내 모 기업에서 좀 좋지 못한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승인받지 못한 설비로 전기차 부품을 좀 생산한 것이 좀 나타나다 보니 그 반사 수혜를 또 받는 기업들 위주로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또 빠른 순환매가 지금 돌고 있는 그러한 상황.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DI 동일이 참 지수가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종가 기준 약 20% 이상, 뭐 장중 뭐 상한가까지 한번 갔었죠. 20% 이상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알루미늄 박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지수가 좋지 않을 때 저는 이 알루미늄 쪽의 움직임에 조금은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지수가 좋지 않다는 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이 한정적이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 한정적인 자금이 시총 상위 혹은 대형 섹터로 움직이는 게 편할 건지 아니면 조금 작은 테마로 움직이는 데 편할 건지 이것을 우리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으로도 변동성을 좀 보일 수 있는 저는 테마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신 분들에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알루미늄 관련주 쪽을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많이 올랐던 2차전지나 인공지능 이쪽에만 너무 관심이 쏠려 있었는데 시장이 또 약간 경색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대비를 하면서 알루미늄 원자재 관련 종목을 살펴보면 좋겠다 의견 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월요일에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도 마지막으로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 알루미늄과 이제 또 동시에 시장에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은 쪽이 제약바이오 일부 네, 종목이 그쵸. 아니었나 생각이 셀트리온이 듭니다. 오르면서. 네. 일단 뭐 셀트리온은 개별 이슈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셀트리온을 제외하고 그래도 시장 대비 좋은 모습을 보였었던 HLB제약을 한번 좀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 사실 HLB제약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한번 좀 아픔을 줬었던 기업이다 네네. 보니까 좀 불신이 많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 모습을 보면 그래도 한 번 더 우리가 관심 있게 볼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리보세라닙이라고 하는 이 치료제가 절제 가능한 이 비소 세포 폐암 여기에서 이제 효과를 또 입증했다라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고 결국에 이제 제약바이오는 기술력으로 승부를 봐야 되니 이러한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기존에 이제 이 선박업도 같이 하고 있었는데 선박업을 떼어내고 제약바이오에도 집중한다라는 이슈가 좀 최근에 있었었죠. 그러면서 바다권에서 지금 거래량이 터지면서 관심을 받는 상황이기에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제약바이오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 바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인데 네, 그렇죠. HLB제약 뭐 큰 폭으로 성장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또 실적을 쌓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져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차트를 보고 한번 기술적으로도 분석을 해보면 그럴까요? 지금은 사실 고점에 있는 종목을 쫓아갔을 때 밀려서 고민하시는 것보다 바닥에 있는 종목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으시는 게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전 덜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 HLB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최근에 거래량들이 좀 터져주면서 굉장히 좋은 양봉을 보였습니다. 양봉의 위치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발생하고 그 다음 발생할 때 소폭씩 우상향하면서 양봉이 나오는 것을 지금 아마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저는 한 번 더 관심을 받아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16,000원 그 이상을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대신에 손절가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드렸는데 이것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제약바이오는 우리가 변동성을 노리는 대신 그 변동성이 우리에게 또 양날의 검으로 안 좋은 쪽으로 그쵸. 또 영향을 줄 수도 있기에 13,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선제적으로 먼저 손절을 하시면서 나중에 다시 살 때 사더라도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HLB제약, 제약바이오 쪽에서 다음 주 월요일에 한번 시초가에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김태성 이사와 마무리 또 내일장, 월요일장 준비까지 해봤는데요. 오늘 또 좋은 말씀,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